이심을 준비하셔야 됐었을 때 약간 솔직한 심정. 예. 저는 이게 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죠? 보통 이제 정부는 순환보직 체계죠. 그래서 제가 1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겼어야 됐고요. 그래서 후임자는 제 동기가 왔습니다. 동기가 와서 근데 이 친구한테 그긴 스토리와 그 방대한 자료를 머릿속에 넣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자료 다 영어고. 중요한 다 영어고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애프터 서비스죠. AS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계속 서포트를 합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건 이미 1심에서 모두 다 종료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래서 그 패널의 판정 논리를 우리가 기존 그 이야기했던 논리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이냐. 어떻게 하면 보다 그 법률에 그 WTO 법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상속액을 설득할 것이냐.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그 관계부처보다는 핵심적인 산업부와 시각처. 그리고 식약처 그두 부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.